조선은 바로 이 정도전이 설계했다. 이성계도 인정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했고, 그리고 이후의 역사가들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설계했거든요. 그 경복궁을 누가 설계했느냐? 정도전이 설계했고요. 경복궁뿐 아니라 조선경국전, 그러니까 조선의 제도와 법률의 기초가 되는 조선경국전도 초안은 이제 나중에 성종 때 완성이 되긴 합니다만 초안은 정도전이 썼고요. 태조 이단의 즉위 교수를 누가 썼느냐? 정도전이 썼고요. 그리고 태조는 무인이잖아요. 근데 그 무인을 설득해서 덕치를 열라고 권했던 장본인도 정도전이고요. 문덕곡이 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모두 조선왕조의 설계자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물인데도 정도전은 조선시대 내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몽주와는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의 설계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공을 세웠지만 이 삶이 굉장히 그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치 풍문화처럼 그 움직일 때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태종 이방원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이성계를 배신할 수 없거든요. 정몽주가 공양왕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정도전은 이성계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계의 말년에 결국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과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성계 쪽에 섰기 때문에 결국 이방원으로부터 제거당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절명시를 남겼는데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봉 정도전에 대한 평가를 남긴 권근의 서문 한번 보시죠. 그 중간에 인용문이 있죠. 선생의 저술 중에 학자 진암도, 진암은 남쪽을 가리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올바른 방향을 가리킨다 뭐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이 의리가 정밀하고 분명하게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앞선 시대의 현인들이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을 다 말했다. 뭐 양촌 권근이 정도전의 그 문집을 엮은 삼봉지 서문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정몽주나 이숭인 이런 학자들과 나란히 열거하면서 이단을 물리친, 그러니까 이때 이단은 불교를 비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불교 비판에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글을 보시면 이제 역성혁명의 주도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역성혁명의 이론적 근거는 이제 맹자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공자는 덕치고 공자는 덕치주의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명론 또는 이제 명분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맹자는 덕치주의가 아니라 왕도주의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혁명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르다고 얘기하는 견해가 사실은 자세히 살피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공자가 얘기했던 덕치라고 하는 건 덕으로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 맹자가 얘기한 왕도의 왕이 뭐냐면 유덕자예요. 덕을 가진 자만 왕이라고 해요. 덕이 없는 자는 왕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전하로 선왕이 맹자를 비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탕방글 무왕벌주 탕임금은 자기 임금이었던 이 그를 쳐서 죽였고 무왕은 역시 또 자기 임금이었던 주를
쫓아냈다. 신시기군이 가오와 신하로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맹자 대답이요. 문주 일부주 의원이와 한명 일부주 제한놈 주 이런 표현을 한놈 이런 뜻이거든요. 한놈 주를 주 죽였다 주멸했다 이 얘기는 문 들었어도 예. 미문 시군약회이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임금 죽였다는 얘기는 미문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왕도라고 할 때 이 왕은 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의 덕치주의와 내용적으로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명론이나 명분론과 혁명론이 다르다. 이게 이제 강박적으로 보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요, 공자가 이 정명론, 명분론 주장할 때 그 흔히 인용하는 대목이 뭐냐면 군군신신 부부자자예요. 뭐 유명한 대목이죠.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임금은 임금 다와야 하고 신하는 신하 다와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 다와야 하고 자식은 자식 다와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고 어버이는 어버이고 자식은 자식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군불군 이런 문장이 따라 붙거든요. 근데 안을불자는 뒤에 나오는 게 동사나 형용사라야 돼요. 안을불자가 달려면 용언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다면 수유속이나 오득이식조야 비록 곡식이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 애공이 이야기하는 게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도 당연히 임금은 임금 다와야 하며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족관계와 군신관계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니까 말이 이상해지죠. 꼬여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임금이 되어서는 뭘 하느냐. 대학에 보면 위인군하연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위인군하연 뭐 지어인하시고 예. 위인부하연 어버이가 되어서는 지어자하시고 누가 그랬느냐 자식이 되어서는 지어효하시고 그러니까 임금이 되어서는 인에 머무시고 신하가 되어서는 충에 머무셨고 어버이가 되어서는 자에 머무셨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되어서는 효에 머무셨다.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누가? 옛날 문왕이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군신신 부부자자는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인 것은 마치 어버이가 어버이고 자식은 자식과 자식인 것과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누구? 군주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군주가 임금이 되어서는 인정을 베풀었고 신하가 되어서는 충 임금에게 진실했고 어버이가 되어서는 자식을 사랑했고 자식이 되어서는 어버이를 사랑했다. 군주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분론이 사실은 그 공자가 얘기한 그 한 문장만 딱 떼서 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있고 대학이나 또 얘기나 이런 데 나온 문장과 종합해서 보면 임금은 임금 다와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임금은 임금 다와야 하는데 현실 속의 임금이 다 임금 답냐 하면 안 그렇잖아요. 거기다 대고 맹자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임금은 임금 다와야 하는데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공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대답은 없지만 이거겠죠.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바꾸는 거죠. 뭐 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맹자가 공자의 명분론을 계속 발전시켜서 혁명론이 나왔다. 이게 그 정확한 이해입니다. 물론 뭐 제 논문 주장이긴 한데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이제 이 맹자에 나오는 혁명론이란 말이에요. 그 자신이 조선 왕조를 설계하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우는 이론적 정당성을 맹자를 통해서 확인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그 신숙주가 선 그 삼봉집이 나오고 삼봉집 후서가 또 있어요. 후서는 이제 앞에 실린 서문이 아니라 뒤에 붙은 서문인데 거기에 신숙주가 이 저 정도전을 평가한 걸 보면 역시 뭐 저 태조를 도와서 조선을 개국하는 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정도전이라는 거예요. 표현도 그렇습니다. 보시죠. 선생은 태양의 수레바퀴, 태양의 수레바퀴가 이제 왕의 권력이죠. 왕권을 손수 굴려서 온 우주를 깨끗하게 씻어내서 우리 동방의 억조 창생을 구제했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게 억조 창생을 구제한 거다. 이거예요. 나라를 여는 시초에 무릎 크다란 규모는 모두 선생이 찬정한 것이다. 당시 영웅 호글들이 함께 일어나 구름처럼 좇았지만, 이성계를 좇았지만, 이 삼봉과 견줄자는 없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서 정몽주의 절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도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몽주는 절의를 지켰고 정도전은 배신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배신이 성립하려면 고려 왕조가 정도전의 의견을 따르거나 또 정도전을 충분히 정도전에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정도전이 던져버리고 갔다 그러면 배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양왕 때 정도전이 그 상소문을 뭐 수차례 올려가지고 계속 당시의 실정을 건의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정도전 나름대로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유학자로서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왕한석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왕한석이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왕한석이 과거에 2등으로 급제했어요. 왜 2등으로 급제했냐면 1등인데 구양수가 왕한석의 스승인 왕한석의 그 답안지를 채점한 구양수가 왕한석을 1등으로 뽑아놓고 보니 이게 자기 제자 전공이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를 내가 1등을 줄 수 없으니 너 2등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 전공이 아니라 왕한석 것이었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는 소동파 얘기 아닙니까? 이거 소동파 얘기 아닙니다. 구양수와 전공 그리고 왕한석 이야기예요. 왕한석 이야기에 왕한석 열전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요. 소동파 얘기도 비슷한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고 왕한석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왕한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탁이 돼서 지방관으로 나갑니다. 지방관으로 나갔는데 지방관이 끝나고 나서 그 상소문 1만 여자를 작성해서 당시 인종에게 올리거든요. 올렸는데 인종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왕한석의 건의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채택하지 않으니까 왕한석은 어떻게 하냐면 응거합니다.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응거를 하는 거죠. 사마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한석이 그렇게 나의 때가 아니라고 응거를 하다가 나중에 인종이 죽고 신종이 이 황제가 되거든요. 신종이 황제가 되는데 신종은 반개예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이 황태자로 자란 게 아니라 저잣거리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백성의 삶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었는데 그럼 개혁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 이전에 뭐 상소문이라는 걸 쭉 보니까 왕한석이 그 뜻이 있다고 보고 신종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한석이 나가죠. 그때는 또 사마광은 안 나가요. 지금은 나이 때가 아니다. 신종이 이제 갑자기 죽죠. 죽고 나니까 또 사마광이 나가고 이런 식인데 그건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나 그런 것이고 정도전이 당면했던 시대는 이제 고려가 흔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도는 이제 다른 길을 생각한 거죠. 아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차례 건의한 내용 한번 보시죠. 주나라 말기에 신이 유신에 내려왔는데 태사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흥할 때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국가가 망하려고 하면 귀신의 말을 듣는다. 그러더니 주나라가 과연 망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 이 불교를 비판하는 거죠. 부처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일은 이로움은 전혀 없고 해로움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거듭 담당자에게 명령하셔서 사전,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내는 제사, 사전에 기록된 것들 이외에
중요히 음란하고 괴이하고 아첨하고 모독하는 일을 모두 금지하시면 국가의 재용이 절약되어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양왕에게 올린 상소문 중에 일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는데 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개국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본래 이 무신인데 그 무신으로 하여금 문치를 시행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준 게 정도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문덕곡인데 뭐 다 읽진 않고 1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인용되어 있는 게 있죠. 법궁이 유엄 심구중하시니 그 뭐 일일 만기 분기총이셨다. 군왕이 요등민 정통하셔 개을로 달사총하시다. 개을로, 을로를 연단 뜻인데요. 개을로 군불경가 아우지덕이 여순동하셨다. 아우지덕이 여순동하셨다. 이게 문덕궁 중에 첫 번째 개을로 짠입니다. 그 풀이를 한번 보시죠. 나라를 다스리는 궁궐이 궁궐보다 더 깊으니 하루에 수많은 일을 다 다스린다. 임금이요. 군왕이 백성들의 사정을 잘 듣고자 을로를 열어 사방에서 듣는 것을 이루셨다.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죠. 이후의 정치는 을로의 정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붕당이 형성되고 그게 격화되면서 당쟁이 일어나기는 했으나 어쨌든 각자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 정치를 해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주는 그 가운데 이제 올바른 견해를 최대한 선택하는 거고요. 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선이 언론을 통한 정치를 열어갔는데 그 기틀을 마련한 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정도전입니다. 이건 정도전의 신화론이죠. 군왕은 이 언론을 보장해야 되고 신하는 그 언론을 통해서 군주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문덕곡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임금의 이렇게 언론을 열면 우리 임금의 덕이 순임금과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웠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서 중에 중용이 있잖아요. 아마 유가의 문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중용일 겁니다. 제가 다른 책 번역 해설은 쉽게 했는데 중용을 아직 못했어요. 계약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중용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중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쓰는 거 보면 다 안다고 그러는데 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데요. 중용은 이제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거. 눈에 뭐 중용의 길이 이렇게 직진하는 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양극단을 다 쳐내고 남는 길이 이제 중용이 될 텐데 이 중용에 보면 이 순임금이 중용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우리 임금의 덕이 순임금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이 용기 중음이네서요. 그 중을 용 썼어요. 누구에게? 백성에게. 백성에게 그 중을 썼다. 이게 중용의 도리거든요. 그런데 그럼 순임금이 어떤 식으로 중을 실천했느냐 하면 호찰이언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언할 때 이는 비건하다,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말, 이게 이언이에요. 신분이 낮은 하층민들의 말을 찰, 살피기를 호 좋아했다. 어떤 이제 찰자도요,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만 본래는 요 찰자 밑에 이렇게 말씀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을 잘 살피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이 말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용이 일상생활 속의 도리이긴 하지만 중용이 정치적인 의미로 격상될 때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냐면 백성의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중용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 백성의 말을 잘 못 들은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뭐 중용을 아무리 생각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언을 잘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게 말수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수문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아래에 이제 입구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파가 이렇게 위로 퍼져나가는 것. 이게 말수문자의 성형이에요. 아래에 있는 입이 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이러죠. 말이 통한다 하면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말이 위에까지 전달되는 것. 그게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은 뭐냐? 이렇게 쓰죠. 입구자가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아래에서 사람이 그냥 기어요. 이게 사람이 엎드려 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명령영자입니다. 이게 명령영자. 이제 명령영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입구자를 거꾸로 이렇게 써놓은 게고요. 이게 그리고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축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윗사람이 하는 말은 알아서 저 위에서 하면은 그냥 알아서 다 하게 돼 있는 거죠. 알아서 기는 거죠. 윗사람이 하는 말은 권력자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작게 해도 기침만 해도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의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건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의 기준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말이 위에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걸 잘 들으면 성인입니다. 왜냐하면 성자가 그 귀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구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 각골문에는 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귀가 그려져 있고 이게 사람인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사람의 귀예요. 그리고 옆에 입구자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거는 듣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인이라고 할 때 현자는요 본래 이게 눈목자예요. 아래 이게 붙어 있지 않아요. 눈이 밝은 사람 현명하다 그러잖아요. 명은 눈 밝을 명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잘 보는 건 현인의 능력이고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은 잘 듣는 능력인 거죠. 그러고 보니 잘 듣는 게 힘들잖아요. 음악 듣는 건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인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저도 못 듣겠고 말이 안 되는 게 듣는다는 게 정말 힘든 거죠. 그래 지금 어쨌든 저 중용 저 예.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그 얘기입니다. 뭐 여기 들어라 이거예요. 임금이 되고 나면은 정부가 아래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아래 낮은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언론을 열어야 한다. 그 이후에 이제 조선시대는 제가 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래 사람이 윗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게 간이고, 그게 간이죠. 그럼 대체로 간하면 죽고, 예, 죽는 거죠. 근데 그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걸 제도로 보장한 게 대간제도예요. 대간제도. 이제 조선시대 대간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그 관직의 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금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월급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임금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임금으로부터 처벌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사관제도도 그렇고 뭐 사관제도를 정도전에 직접 이렇게 정하고 한 건 아닙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언론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결국 조선의 깃털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정도전에 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적의교서가 있는데 그건 이제 태조의 적의교서를 쓴 게 정도전이고
그 정도전의 적의교서는 맹자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문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맹자 그대로입니다. 그 한번 보시죠. 왕도를 표방하다 그리고 적의교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호라비, 과부, 고아, 의지할 곳 없는 노인, 이게 환과 고독이라고 그러거든요. 맹자에도 이제 이 표현은 그대로 나옵니다. 환과 고독인데 환이 호라비, 과가 이게 즉 과부라는 말을 쓰기가 그래요. 호름이.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호라비면 이게 호름이. 그럼 고는 고아. 독은 이제 홀로 사는 노인. 근데 환은 이제 이 호랍인데, 호랍이 환자가 이렇게 된 까닭이 물고기 환자거든요, 이게. 물고기 여자가 왼쪽에 붙어 있죠. 물고기 환자, 또 호랍이 환자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농경사회에서 이제 이게, 남편과 아내가 또 이렇게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게 되면, 남편이 없으면 굶주리게 되고 농사를 제대로 못 지으니까, 아내가 없으면 길쌈을 제대로 못 하니까 헐벗게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라비는 이 마치 물고기 같다. 어떤 점에서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감나요? 안 감죠. 눈을 뜬 채로 자죠. 호라비는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잔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환, 이게 발음이 환인데, 이 환 때문에, 근심환, 이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럼, 호라비가 그러는데, 호르미는 그럼 잘 자겠어요? 더 하겠죠. 다 더 한 거예요.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최약자들, 이 사회의 최약자들을 보살피는 게 왕도의 시작이라고 맹자가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왕도를 표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라비, 과부, 고아,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은 왕도 정치를 베풀 때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돌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 해당 지역의 관청에서는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고 구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라. 이게 적의 교서에 들어갔는데 이후에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이 대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황과고독에다가 이제 폐질자, 뭐 폐질 독질자, 폐질은 이제 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또 이제 뭐 독질자 그러면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뭐 이게 이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태조 시대 그랬다가 태종 시대에는 이제 이게 또 들어가고 그때 이제 저 조정에서 홀로 사는 여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뭐 구율청 비슷한 것도 만들고, 또 세종시대에 들어가면 고아원을 또 만들어요.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뭐 저 할머니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아이들 돌보게 하고 뭐 이런 제도를 시행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고아원이 언제 세워졌지 하면 뭐 18세기 말 19세기 초 뭐 이 무슨 어디 뭐 선교사가 와서 그 말 맞긴 한데, 예, 사실은 이제 세종 시절 왕조 시절로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세종 시절, 태종 시절 이때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당연시됐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무상급식을 할래 말래 이런 논쟁이 없었어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얼마나 그걸 잘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국가적 이념이 그랬다는 게, 이런 사람들은 다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그게 왕도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으로 왕을 선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본과 민주는 다릅니다. 민본은 통치자가 백성을 나라의 근본이라고 여기고 통치해야 된다. 그게 민본주의고요. 민주주의는 이제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그러니까 by the people이죠.
직접 이제 통치자를 그 선출하는 거고. 그쯤에 차이가 있죠. 가는 길은 같다. 저 점에서. 그러니까 최약자에 대한 복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자에 나온 내용 뭐 보시면은 거의 똑같잖아요. 뭐 문장 표현만 조금 다르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맹자를 뭐 따로 읽지는 않겠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을 강조하는 대목인데요. 그건 조선 경국전을 정도전이 편찬하는데 그게 정보위라고 보위는 보배로운 지위 왕의 자리입니다.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인으로 지켜야 한다고 인을 강조한 대목이 그 인용구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소개만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비판인데요. 불교 비판, 이제 불시잡변이라는 논문을 써서 불교를 비판하는데, 사실 이 당시 불교 비판은요, 일단 유학이 정도고, 유학이 올바른 학문이라는 식의 그 논점 선취예요. 그러니까 유학과 다르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학문적으로 정당한 불교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논리적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그것과 어긋나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기 때문에, 뭐 현대적인 학문으로 굳이 그 비교를 하자면 정당한 학문적 비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종교를 비판할 때 드러나는 것보다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어, 루트의 그 종교 개혁, 뭐, 이렇게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보면 굉장히 그, 저는 기대하고 읽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거의 인신공격밖에 없더라고요. 예. 이교도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러면서 인신공격이 쫙 나와가지고, 이게 그 정도인가? 뭐 이렇게 의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 인신공격이에요. 예. 무슨 뭐 깊이 있는 종교적 이론이나 이런 걸 갖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인신공격이던데 그게 왜 그렇게 위대한 저작으로 또 알려져 있는지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불시잡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저작을 들려면 한유가 쓴 논불골표가 있거든요. 그 인신공격이 많습니다. 논불골표인데, 이제 당시에, 그 한유 당시에 그 황제가 뭐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희종이든가 뭐, 논불골표예요. 표는 이제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이죠. 불골은 뭐냐면 부처의 살이. 부처의 살인데 이걸 신성지하잖아요. 한유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모독이 될 수 있는데 한유는 이제 모독을 합니다. 그렇게 막 과감하게. 이걸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하면 벌 받는다 그러던데 벌 좀 내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아예 그냥 그럴.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이제 황제가 그러니까 부처의 그 진신사리를 황제가 친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황제가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내가 친견하기 전에는 아무도 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유가 보기에는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또 친견하고 이러면서 어떤 영험한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 안 되면 촛불 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황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말 되잖아요. 예. 황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기가 직접, 옛날 황제들 기도 많이 하긴 했네요. 근데 아무튼 간에 자기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현실 속에서 움직여야 될 텐데, 아니, 이게 그 당시 황제가 뭐 부처를 만나서 기도하고, 이건 저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고 보고 막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죽을 뻔 했죠. 예. 내가 이렇게 쓰면 부처가 나를 공경에 빠뜨릴 터인데 영험하다면 과연 그렇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썼다가 진짜 죽을 뻔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문장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이런 식의 뭐
어떤 뭐 어떤 종교학적인 그런 고찰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신랄한 비난 이런 게 있는데 정도전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론적 깊이가 있는 비판이 불시작변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유가의 입장을 정당한 도리라고 하는 그 논점을 먼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뭐 공정한 불교 비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불교의 그 내용을 보면요, 불시작변 이렇게 되어 있고 인용구 있죠. 인용구를 한번 보시죠. 불교에서는 인륜을 우연히 만난 관계로 본다. 인륜이 뭡니까? 뭐 부자 자연이 예, 뭐 오륜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군신 유인이 무슨 부자 유친이니 부부 유별이니 장유 유선이 이런 게 이제 인륜 관계잖아요. 오륜 또 뭐 삼간 이런 거. 물론 이제 오륜은 맹자에 나오는데 그 상호 간의 호혜적 평등 뭐 이런 게 전제되어 있고 이제 뭔가 삼강은 이제 나중에 그 한나라 시대 동중서가 만든 거거든요. 그거는 일방적입니다. 군이 신강 이걸로 끝이에요. 임금은 신하의 별이다. 별은 이제 그물의 이 그물이 손잡이잖아요. 임금은 신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의자강 어버이는 자식의 기준이 되고 부의부강 남편은 아내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신하와 자식과 아내는 도리를 다 해야 되지만 임금이나 이 어버이나 남편은 어떤 도리를 지켜야 한다가 삼강에는 없어요. 그래서 삼강은 본격적인 육아의 인륜관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변질된 거고요. 오륜은 그렇지 않죠. 군신 유의하면 의라고 하는 거는 임금도 지켜야 되고 신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자 유친하면 부도 친해야 되고 자도 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호혜적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체의 관계를 불교에서는 연기설로 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연기설이 그렇게 그 쉬운 의미가 아니지만 정도전이 보기에는 그거 다 우연으로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륜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짝 오해를 한 거죠. 불교의 연기설이 그 이미 만들어진 천륜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한다기 보다도 그런 우연도 실은 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 정도전이 살짝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인륜 관계 자체를 등한시하고 출가를 권장하니까 인륜을 끊어버리는 걸 권장하니까 불교는 이제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자식이 그 어버이를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신하가 그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불교다. 아니 그럼 해탈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나 군신간의 그 관계 이거 따지면서 해탈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이해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정도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다. 은혜와 의리를 하찮게 여겨서 지친을 길 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기 어버이를 길 가는 사람과 똑같이 여기는 것이다. 이거 이제 맹자가 묵자를 비판할 때 쓰는 논리인데요. 그걸 가져와서 불교 비판에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건 저거죠. 윤회설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그건 참고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불교의 윤회설을 얘기할 때, 제가 거기 써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그 이제 인용구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불교는 이래야 한다. 국가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부처, 국가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부처를 믿는 게 아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건 해탈이고 깨달음이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불교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임금을 위해서 불교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정도전 입장에서 보면 불교를 따르면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리학은 다르죠. 불교하고는. 성리학은 굉장히 착실하죠. 현실에 착실합니다. 그래서 절대 일상을 떠나지 않고요. 그런 지점에서 불교를 비판하는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도덕론을 가지고 불교
불교의 인과설을 이제 비판하는 셈인데, 결국 뭐 지금도 같은 주제가 되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불교 인과설을 좀 들여다보죠. 불교의 인과설은 양면성이 있다. 우선 악한 일을 저지르면 재앙을 받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잘 살게 된다. 이게 인과응보인데, 이런 주장은 사실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니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불교에서는 내세에, 악하게 살면 내세에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뭐 나쁜 운명을 타고 태어나게 되고,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왕후장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종교들 많죠. 뭐 도교나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거 많습니다. 그 도교는 좀 더 직접적이에요. 나쁜 짓 하면 바로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심판 이런 게 아니라, 도교는 지금 나쁜 짓 하면 좀 이따 바로 죽어요. 이제 그리고 뭐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의 중간 윤리, 이 중간, 지금은 이제 다음 세계로 가기 위한 중간의 삶인데, 이게 잘못되면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뭐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이제 인과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악한 일을 저지르면 재앙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잘 살게 된다. 이거 이제 권선징악이죠. 선을 권장하고 선행을 권장하고 악행을 징계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것도 뭐 일정한 역할을 하죠, 사실. 예.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가능하면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악한 일을 피하게 되겠죠. 그런데 윤리적 동기는 사실 약한 겁니다. 어떤 좋은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 윤리적 가치가 별로 없죠. 처벌이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예, 이건 뭐 칭찬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처벌이 싫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비윤리적인 행위를 가능하면 줄이고 윤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행위를 촉구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그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그 보시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윤회설과 이런 게 합쳐지면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 현재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막대한 부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생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저런 운을 누리는 것이다 하고 이제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죠. 현재의 그 부당한 행위를 전생의 공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 없는, 전생에 과연 나라를 구했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상상인데. 근데 그걸 이제 정당화 시켜주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촉구하기는 커녕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또 윤회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음양오행론에 근거해서 뭐 인과한 것을 비판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육아 윤리의 장점은 보상이나 처벌이 없는 윤리를 주장한다는 거. 불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신독이라고 이제 대학에 나오잖아요. 중용에도 나오고요. 홀로 있을 때를 신, 삼간다. 그러니까 나를 그 윤리적으로, 내가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보고 있는 건 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삼간다. 그러면 그건 윤리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감시와 이제 보상과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이 좋고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우리 흔히 뭐 한국인의 윤리 수준이 높다 그러면서 뭐 저런 저 지표를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회수율이 굉장히 높다. 핸드폰을 저 그 아무데나 핸드폰으로 자리를 잡고 뭐 자리를 맞고 이러잖아요.
그 외국인들 와서는 그걸 보고 그냥 기함을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인데 그걸 놓고 자리를 맡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믿어서 또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또 다른 게 작용하는 거죠. 뭐 CCTV가 많고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뭐 가져가봤자 이제 다음날 붙잡히니까. 예. 그런 것도 작용할 텐데 만약 그렇다면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인의 윤리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 그런 감시 카메라 때문이나 뭐 이런 처벌이 두려워서라면 그건 이제 도덕적인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육아윤리가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 없는 게 독이거든요.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자기 같이 나오죠. 대학에서는. 속일 기자인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뭐 칸트의 정언명령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만 칸트의 정언명령은 남을 속이지 말라거든요. 근데 남을 속이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를 속이지 말라 이게 나를 어떻게 속입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이건 이제 속이는 나와 속임을 당하는 나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는 건 지금 그 홀로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보고 있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그러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무작위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시나 감시에 따른 처벌이나 또 보상과 상관없이 성립될 수 있는 윤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른 거죠. 인과응보와 상관없는 윤리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멸의 덕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려면 더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뭐 그 주제의 마지막 문단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도전은 그 정도전의 최후는 불행했죠. 그리고 역사에서도 정도전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그 정도전이 그 희생되었는지는 그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조를 도와서 조선을 개국하는 데 누구보다도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세자 책봉 문제로 이방원과 대결하다가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당하죠. 그리고 뭐 그 전말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도전의 졸기, 정도전이 이제 죽을 때 죽음에 임박해서 이 정도전이 스스로 쓴 게 아니라 사관이 정도전의 최후를 기록하면서 평가한 내용이 졸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조실록에서 졸기만 따로 찾아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압축된 형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광조의 졸기 상당히 감동적이거든요. 정도전의 졸기 뭐 이런 것도 참 재미가 있어요. 그 부분만 한번 보죠. 개국할 즈음에 술을 마시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 고조를 이용한 것이다. 아, 이거는 뭐.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의 보좌를 입어서 한나라를 세웠는데, 정도전이 보기에는 그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이용한 게 아니고, 장자방이 자기가 나라를 세우려고 한나라 고조를 이용했다. 나라를 세운 주체는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풍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을 도울 만한 일은 모의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전적으로 정도전에게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큰 공을 이루어 상등의 공훈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평가가 아주 인색합니다. 그러나 도량이 좁고 시기심이 많았을 뿐 아니라 급도 많아서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해쳐서 묵은 감정을 보복하고자 하여 임금에게 사람을 죽여 위엄을 세우라고 권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일종의 인신공격이 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풀이가 이제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피살되기 직전에 송현방에서 뭐 술 마시다가 피살 당했다는데 거기서 지은 시가 전해집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조존 성찰 양가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존 공부 성찰 공부. 조존은 이제 딱 붙들어 둔다. 이렇게 육아의 그 맹자에 보면 존심 양성 나오거든요. 나의 그 본심을 딱 존 조존 이럽니다. 붙들어 둔다. 조존. 내 마음이 도망치지 않도록. 도망치는 건 방심이에요. 방심. 맹자가 탄식하기를 사람들이 개나 닭이 도망치면 찾을 줄 아는데 마음이 도망쳤는데 찾을 줄 모른다. 마음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마음이 도망가지 않도록 딱 붙잡아주는 것. 그게 조존이에요. 그리고 도망갔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존 성찰. 이 두 가지 공부를 다 했다 이거예요. 제 정도전 자신이. 거기에 힘을 기울여서 불부성현 황권중이라. 황권은 이제 황권은 누른 책, 뭐 책 속에 있는 그 성현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 등지지 않았다. 30년 내 근고읍이 30년 동안 해왔던 고된 일이 이게 이제 정도전이 1342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1392년에 조선이 개국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0세. 50세에 이제 건국을 한 거죠. 근데 뭐 30년네? 그 이후를 기준으로 한 얘기겠죠. 30년 동안 해왔던 고된 일이 송현정자 술 한잔에 끝내 허사로 되었구나. 송정일취 경성공이라 빌공자. 이게 이제 마지막 시이고 이게 자조. 자조한다. 스스로를 비웃는다 뭐 이런 뜻이 될 텐데요. 강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 수시를 남기고 이제 접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마지막에 평가를 한 것처럼 스스로는 모든 일이 허사가 됐다 이렇게 읊었지만 아니 이제 이후에 조선이 승리학의 나라가 되고 정도전이 설계했던 조선경국정과 경복궁과 또 이제 덕치나 문치 또 수많은 사관제도 이런 것들이 정도전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도전 개인은 그렇게 헛되었다고 평가했을지 몰라도 뭐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가 정체성으로 볼 때는 정도전의 역할은 조선시대 내내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